아따맘마, 안녕하세요. 아따맘마입니다. 오랜만에 아따맘마로 돌아왔습니다. 예, 그동안 호주의 산불도 훌훌 나고, 그리고 우한의 폐렴까지 전 세계적으로 정말 큰 난리가 있죠. 그래서 저도 잠시, 이렇게 위급한 때는 이렇게 까불면 안 되겠다 생각했는데, 그렇다고 마냥 집에서 이렇게 축처져 있으니까 너무 힘이 빠져서요. 다시 화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예, 오늘은, 예, 제가 좋아하는 배우 손예진과 현빈에 나오는 그 드라마 있죠. 사랑의 불시착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오, 절세미녀 손예진, 조각미남 현빈, 그두 사람의 케미가 너무 좋았는데요. 그걸 보다 보니까 손예진이 정말 청순 뿜뿜 아름다운 미모 자체인데 또 보니까 그울때 촉촉한 눈망울, 울때그 붉어진 눈시울, 이게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청순 미녀가 되는 방법을 이제 손예진을 보면서 배웠습니다. 울때 콧망울이 망해지면서 콧물을 막 흘리면서 그 코거품을 이렇게 흘리면 안 되고요. 이렇게 눈만 촉촉해지면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손예진처럼 청순 미녀가 되는 얼굴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청순 미녀가 아니지만, 예, 어쨌든 따라해 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얼굴을 조금 뽀샤시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예, 친구가 선물해준 SK2입니다. 이거 미백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거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SK2 스킨은 바르고 좀 있으면 막 꼬락내가 납니다. 그 익숙한 냄새인데 그거 뭐냐면은 그 배꼽 떼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SK2 이거 로션인가 이런 거 발라볼게요. 로션은 냄새가 상큼하네요. 얼굴이 좀 하얘진 것 같습니까? 이게 미백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한번 발라봤는데 정말 얼굴이 뽀얘졌으면 좋겠네요. 근데 둘이 합치니까 냄새가 이렇게 배꼽 냄새가 나지 않고 그냥 향긋한 화장품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화장품이 좀 스며들게 두들겨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핀미로 얼굴을 하얗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 썼네요. 새로 사야 될것 같습니다. 이 정도. 자, 얼굴이 하얗게 됐죠? 정말 뽀사시한 내 얼굴입니다. 그리고 뽀사시한 얼굴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파우더로 기름기를 한번 눌러주겠는데요. 이것은 메이벨린 루즈 파우더입니다. 이렇게 밑에 가루가 들어있고요. 이 퍼프로 꾹꾹 눌렀었는데, 퍼프로 꾹꾹 눌러가지고 이제 기름기를 한번 제거해 보겠습니다. 청순한 얼굴에 개기름이 좔좔 돌면 안 되겠죠? 개기름 제거 이제 퍼프로 한번 두들겨 주고요. 이렇게 톡톡톡톡톡. 이렇게. 주의하실 점은 코 옆에 이렇게 끼지 않게 잘 발라주셔야 됩니다. 코 옆에 껴가지고 나중에 막 긁고 싶은 충동이 일으키게 하는 그런 화장을 좀 너트해야죠. 청순 미녀가 아니죠? 예, 이렇게 이제 피부를 하얗게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 예. 손예진 씨가 울때 너무 아름답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우는데도 아름다운지 대박입니다. 비넛 모노섀도우 로맨틱 와인 이 색깔 가져왔습니다. 요걸 한번 넓은 브러쉬에다가 탁 찍어가지고요. 이렇게 슬쩍 한번 펴발라 보겠습니다. 너무 진하면은 어디 넘어져가지고 눈탱이 방탱이 된것 같으니까 살짝만 칠해보겠습니다. 살짝 칠했죠? 살짝 칠했고요. 또 립도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눈 색깔에 맞춰서 살짝 와인빛이 도는데요. 지금 와인빛이 없으니까 역시 친구가 준 화장품입니다. 이거 굉장히 귀여운데요. 화장품이 이렇게 분리가 되고요. 또 붙여서 쓸 수도 있고. 이 제품은 Set My Motor Kit입니다. 모트 키트. 예. 열어보면 요 앞에 거울이 달려있고요. 요 밑에 립스틱 두개 달려있죠. 그리고 딱 열면 아주 예쁜 보라색과 회색, 그리고 갈색, 그리고 금색 펄 아이섀도우가 들어있습니다. 예, 여기 빨간 색깔 립스틱 아주 예쁜데요. 와우. 요거랑 요 핑크랑 섞어가지고 살짝 버건디 컬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핑크를 바르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을 살짝 찍어주겠습니다. 그래서 손에 붙일 필요 없습니다. 입술과 입술을 비벼 주십시오. 예, 그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이 멜로 드라마이기 때문에 이제 입술과 입술을 마구 비벼주는 그런 씬이 있죠. 예, 색깔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핑크를 많이 바르면 약간
밝은 색깔 자주색이 나고, 이 붉은 색깔, 빨간 색깔 많이 바르면 더 어두운 와인빛이 나겠죠? 한번 발라볼게요. 여기 거울도 붙어 있어서 아주 쓸모있는 제품입니다. 야, 정말 아이디어 좋죠? 오. 이렇게 와인빛을 만들어줬고요. 아, 보니까 눈이 너무 좀 초과한다네요. 와인빛 아이섀도우를 한번더 넓은 브러쉬에다가 슥슥 칠해서 한번더 발라주겠습니다. 이큰 브러쉬를 칠하면 자연스러운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작은 브러쉬로 이렇게, 이렇게 칠하다 보면 너무 찢어서 좀 이상한데, 큰 브러쉬로는 슥슥 칠하고 남은 건 이걸로 탁탁 손등에 털어주고 한번더 비벼주면은 이제 너무 진한 컬러가 날아가겠죠? 다쓴 립스틱은 다 씻고봐줍니다. 이렇게 똑딱. 그리고 눈썹도 한몰하는데요. 눈썹이 이렇게 산이 착착 갈매기가 아니고 또 굵은 일자도 아니고 약간 살짝 우는 상이죠. 우는 상. 앞머리가 이렇게 두텁고 뒤로 갈수록 가늘어지는 약간 우는 상 눈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울때 정말 정말 우는 것 같고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진한 눈썹 말고, 너무 진한 눈썹은 이제 장군 눈썹이죠. 장군 눈썹 말고 약간 청순하게 여튼 갈색으로 칠해보겠습니다. 자, 거울을 보고. 여기 앞머리가 두꺼우면서 뒤로 갈수록 옅어지는 이런 일자로 빠지는, 앞머리가 조금 두껍지만 뒤로 갈수록 옅어지는 일자로 빠지는 눈썹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실패했다. 오. 예, 우니까 이렇게 눈썹이 이렇게 이그러지죠? 예, 실패했는데. 말바로 떼웁니다. 이렇게 일자 눈썹. 역대 미녀를 보니까 정윤희 씨가 약간 일자 이렇게 약간 우는 스타일의 눈썹이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우는 스타일의 눈썹은 예쁜 여자들이 하면 정말 청순하고 막 보호해주고 싶고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손예진 스타일의 약간 와인빛 눈마에, 와인빛 입술에 우는 듯한 정순 가련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어떠십니까? 정말 울고 싶죠, 지금. 울고 싶은데 눈물이 안 나오면 이렇게 시대에 맞춰서 이제 울상 메이크업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청순 가령 울상, 울어도 밉지 않은 얼굴입니다. 예, 오늘은 사랑의 불시착에서 손예진 씨 메이크업을 따라해보았습니다. 예, 이상 아따마마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스크 꼭 쓰고 손잘 씻으시고 예, 건강하십시오. 아따마마였습니다. 아따마마.